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한때 이제 지휘하던 그 부하 직원들 중에 한 명이고, 어쨌든 이 수사 과정에서 뭐 그게 연원이 돼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, 정말 안타깝죠.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좀 아셨습니까? 아니면 제가 어떻습니까?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예.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.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, 당시. 좀 거짓말을 좀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어제 또 박영수 특검 전 특검 관련해가지고 200억 약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해가지고요. 네,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소문 내주세요. 빠르게 쇼츠, 간단하게 쇼츠, 여론조사 코리아.